소리 배틀 기승전 결. 아, 움직기 하나 보다. 제가 이번 기승전 결은 스토리를 연결하는 게임이고요. 스토리 배틀?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 교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게? 그건 저희가 네. 세팅하고 이따 운동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서요? 여기, 여기. 아, 이게 운동장이에요. 멀리 안 나갑니다. 오늘은 면접 보는 날. 이 아픔이 더 무더위까지 함께합니다. 오케이. 아, 또 내고 싶어? 아, 또 내자. 또 내세요?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응. 내시고. 다 제 차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찬 써도 되나요? 찬 써도 되나요? 일단 점심 먹고 보죠. 네? 네? 뭐 점심 먹어? 아... 그 정도야? 뭐 벌써 먹어. 근데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 스토리 배틀 기승전 결정했습니다. 카드 몇 장씩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그럼? 자, 제일 많이 있는 카드를 다섯 장씩 가지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카드를 두 장. 그 마지막에 파란색 카드를 한 장씩 가지시면 돼요. 결말 카드인가요, 이게? 네. 실제로 저희 결말 카드가 총 32장이 있는데 이게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결말을 진짜? 약간 현실적으로 표현한 오호! 권선징악인가요? 결말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기억을 되찾고 예. 기억 상실이 걸렸으니까 카드는 결말인 거죠. 하나, 둘 카드를 쓰는 거지. 다섯 장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완전 말이 안 되는. 뭐지? 이건 뭐야? 그림이 어렵다. 이거 섞어주시겠어요? 정말 엽기 사진밖에 없네. 아, 엔딩 카드 왜 이래? 어렵다. 가까요? 블락비가 두 문장 이내입니다. 일본으로 공연을 갔습니다. 오호. 그리고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오. 와, 한 장의 그림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 세 구절 아니에요? 블락비의 박경 팬인 순미는 순미 인천공항에 가서 박경을 연호합니다. 그러자 그 순미의 어머니는 저놈의 블락비 블락비! 이러면서 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자 세 문장입니다 지금. 드시죠. 먹는 거 아니에요? 저 가져가시고 드세요. 두 장 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얘기는 순미야. 그냥 아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어렵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다음에 하는 게 어렵네. 중퇴 이어서 해야 되죠. 이어서요. 이어서요?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는 네. 것부터 하면 되나요? 네네. 처음에 괜히 했다. 카드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냐. 블락비 군대 보내자. 귀국을 하자마자 경희는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오. 한 문장으로 끝냈네요. 네. 한 카드로 끝냅니다. 찬스. 찬스. 그런데. 그런데. 생각이 갑자기 변한 경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달러. 둘이서 카페를 가서. 카페. 디저트랑 커피를 먹었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발레리나가 춤추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발레리나를 그렇게 엮네요. 찬스! 찬스! 괜찮은데? 찬스입니다. 박경은 발레리나 음악을 듣고 있던 중 카페에 있던 다른 여자와 사랑했다. 다른 여자와 다른 여자. 여자친구 앞에 있고요, 지금. 여자친구 앞에 있고요. 그 마음. 여자의 마음 속에. 와. 그 여자친구의 마음은 청천벽력. 와. 좋다, 좋다. 찬스. 정전. 거꾸로인 것 같아, 거꾸로. 아, 찬스? 찬스, 찬스. 오케이. 그래서 그 둘은 깨지고 맙니다. 아하. 깨졌네요. 깨졌어요. 좋다, 좋다. 이게 좋다.
말 안 하는 저 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학생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저들은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끝입니다. 끝이야? 아, 말을 안 하는 사이가 됐군요. 이정훈인가요, 그럼? 네. 박경의 여자친구는 선택의 기로에 서고 말았어요. 깨졌는데 뭘 선택했어요? 계속 좋아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요. 계속 좋아할 건지 그냥 그러질 건지 선택이 됐다. 끝. 네네네. 네네. 더 이상 안 할래. 하석진. 여자친구는 집에 선택의 기로 앞에 집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집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 다른 남자. 아, 나쁜 여자군요. 막장 드라마다. 다른 여자, 아니, 나쁜 여자예요. 얘기가 막장이죠. 경희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졌군요. 머리 비슷해.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세정세입니다.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자가 바람 핀데 뭘 자신을 하는 거예요? 못해준 자기를. 못해준 자기를. 시간 제한 있죠? 박경은 이제 자기 자신 반성하다가 원래 이제 뇌생남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를 즐겨보는데 아, 왜 이렇게 길어요? 구구절절이야! 원래 보던 문제적 남자를 꺼버리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반성했는데 반성했는데 원래 일요일 밤마다 보던 문제적 남자를 꺼버리게 됩니다. 반성하면 안 돼. 반성하니까 자, 그렇다면 반성을 하는 박경희 가져가. 가져가. 반성을 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녀에 대한 생각을 글로 써봅니다. 아, 그렇지. 좋아, 좋아. 반성문을. 반성문을. 그런데 때마침 때마침 라면을 끓이고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불러야겠다. 야, 큰일 났다. 깜빡했군요. 라면을 끓이고 있어서 깜빡했어요. 갑자기 라면이 나와서 라면을 끓이는 걸 깜빡했어요.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오케이. 라면이... 기억을 잃었던 것이죠. 뭐? 기억을 라면을 끓였던 기억을 잃었던 것이죠. 알츠하이머입니까? 마치 자신이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찬스? 찬스. 그러나 모든 기억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라면만 잊었잖아요. 다들. 그 와중에 예전에 그녀가 자기를 떠날 때 기억났어요. 어느 분이에요? 이 그녀. 잠깐 내치는 거 있잖아요. 두 문장을 해봐요. 했어요. 한 문장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모든 기억을 잃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가 예전에 그를 먼저 떠날 때가 있었다고 기억났어요. 그녀가 먼저 그리고 그때 따라가려고 터널을 뛰어갔어요. 터널을 통과하려는 기차를 달리면서 따라가려다가 이거 어떻게 이겨? 사라진 거가 생각났어요. 사라졌어요. 여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카드 한 장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말이 되는데요? 아, 그녀가 떠나는데 그걸 잡으려고 터널을 뛰어갔다고요? 네, 그쵸. 굉장히 위험한 성경구도 아닌데요. 뛰다 보니 내리면서 어느덧 놀이터까지 왔습니다. 라면을 집에 풀고 있나요? 찬스! 집이 전수됐나요? 찬스 써주세요. 찬스. 근데 그 기억에 빠진 순간 불이 났어요. 집에? 라면 끓고 있잖아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맞다. 자기가 주의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슬펐어요. 막 울었어요. 저도 됐군요. 그래서 그는 잘못을 뇌우치고 기부전사가 됐습니다. 네? 뭐야? 기부전사? 이거는 없지. 기부전사가 집이 전사인데 왜 기부전사가 돼요? 그냥? 자, 받으시지요. 받으셔야 되겠죠? 어디까지 오케이. 어디까지? 엔드카드 벌써 준비가 됐는데. 저까지 슬퍼한다까지는 인정이 돼요. 슬퍼한다까지는 되지 않나요? 불이 나서 슬퍼했다. 불이 슬퍼했다. 라면 때문에 불이 나서 슬퍼했다. 이게 훨씬 낫다. 근데 엔딩 카드 바꿔야 돼. 공개가 돼가지고. 찬스. 돼가지고. 찬스. 그런데 슬퍼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니. 들여다보니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TV 드라마 내용이구만. 이게 다 갑자기 드라마를 봤던 거예요. 드라마를 꺼버리게 됩니다. 카드 하나도 못 쓰게 됐어. 이거 너무 몰입을 해서 그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TV 좀 꺼! 집안 시끄러울 것 같아. 그 엄마 나온다. 엄마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만 이제 소리를 줄이든가 끄는 게.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TV를 끄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나쁜 경희는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스!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네. 변을 볼 기회를 놓칩니다. 화장실이 너무 오래 있는데 왜 놓쳐요? 변비인 거죠, 변비. 화장실에 오래 있다, 경희가 오래 있다 보니 어머니가 네. 변을 볼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 어머니가. 그래서 배가 이만해졌어요. 쌓여서. 찬스일게요. 찬스, 찬스. 어머니는 계단을 내려와서 옆집 화장실로 갑니다. 가야죠, 가야죠. 그 집에는 그 집에는 그 어머니의 독을 해결해줄 의사 선생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뭔 독이냐? 네, 독을 이게 왜 왜 배가 부풀어 그러지? 그런데 대박. 의사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 그럼 뭐야? 아, 몰라요.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와 이거 진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말 되죠. 거짓말쟁이여서. 의사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리고 숙변도 해결 못했고요 지금. 그 거짓말쟁이 의사에게 무언가를 보냅니다. 오. 누구한테요? 오. 그 의사에게. 의사한테. 네. 이게 이틀째인가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아, 주인공이 네. 경인데 바뀌었어. 경인은 네. 지금 한 2, 3일째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주인공 엄마야 지금. 네. TV 켜질 때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경인은 이 상황을 모르는 채 아직도 화장실에서 그녀를 생각하고 그 예쁜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갇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경인은 네, 이런 그쵸. 얘기네요. 어머. 예쁠 뿐만 아니라 그놈의 기부를 자주 해서 마음속 예쁜 그녀를 자기는 너 큰났다 그만큼 닦아지 못해서 놓친 거 아닌가 기부는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기부 이거 어떻게 하나 기부해야 될지 자유 팔 어떻게 그녀 생각까지만 할게요. 그녀 생각은 말해요. 이게 이상해. 기부천사가 너무 많아. 이게 왜 이상해요? 그런 급격한 잘못... 그 내용 전개이기 때문에. 왜요? 이게 줄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정지행기. 엄마의 숙변은 누가 처리했나?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죠? 그녀를 잊지 못한 채 경희가 늙어버렸어요. 응? 누가? 누구야? 경희가. 아 그럼 세월이 한 40년 흐른 그렇죠. 야 뭐야? 늙어버렸어요. 네, 저 찬스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변했는지도 모를 그녀를 떠올리며 추운 어느 겨울날 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저 네? 무책임한 결론이네요. 추운 겨울날 카퍼레이드를 네? 하기로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뜨거워 아니 추운 거 없어졌잖아요. 겨울에 카퍼레이드예요? 어느 겨울날 기부를 한다고? 기부할 거지. 겨울에 기부한다고? 겨울날 갑자기 뜨거워. 아 짜증나. 저 찬스 쓸게요. 오케이.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르는 그녀를 그녀를 생각하며 추운 겨울날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좋아. 그래. 이어진다. 여기까지 이겼게요.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편지 내용 좋아요.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편지를 썼죠. 편지 썼어요? 자 편지의 내용은 넌 나에게 늘 웃는 모습만 보여줬구나. 괜찮은데요? 난 너에게 그만큼 잘해주지 못했어. 좋아. 박경, 그는 떠났고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엔딩이 너무 엔딩이 많이 왔는데요. 어려운데? 이거 그는 떠났고 아무도 인정 안 인정 이걸 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뭐 이렇게 할까요? 인정 하나 둘 셋. 아니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그럼? 먹어야 돼? 드려요. 아, 주세요. 냈다가 인정 못 받으면 먹는 거. 이거 또라이 사진이 또 하나 들어왔네. 기부만 아니면 돼, 기부만. 기부가 최악이야. 이거 최악이래요. 어떻게도 못 써.
아, 난 엔딩이 나 완전 막장이야. 나는. 나 엔딩 쓸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지금. 아, 나 엔딩 괜찮은데. 주어가 그녀야. 그래서 카퍼레이드를 카퍼레이드를 왜 하냐고요? 너무 하고 싶어. 아니 그 안 돼. 카퍼레이드를 너무 하고 싶어. 기분 하기 싫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기분해요? 아무리 생각해 앞으로 근데 변 기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기분 갑자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기분가 기분을 왜 하냐고요? 아니 엔딩이 기분이니까. 카퍼레이드랑 바꿀래요? 아니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카퍼레드 최악이에요. 카퍼레드 최악이에요. 정혜는 잠에서 깹니다. 뭔지 이 모든 게 꿈이었죠. 어, 꿈이야? 다 꿈이었던 거예요. 개꿈이야. 계속 꿈이었던 거예요. 아까 드라마였던 것도 꿈이었네. 그래서 그녀는 피아노 그렇고 올림픽 꿈에 나갔다. 이거 뭐 쓰러졌어. 큰일 났다 너. 지금 기대보다 심하다. 아니 금메달을 야, 너 따뜻해 올림픽에서. 그 지금 꿈까지 오케이인 거야? 꿈이에요. 꿈까지 다 꿈이었다. 리셋이야. 늙은 것도 아니네 그럼. 네. 올림픽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꿈이었어요? 그래도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죠 그래도 이야기는. 잠에서 일어나 보니 누가 가게에서 물건을 털고 있더라고요. 가게가 뭔 가게예요? 깨보니까 자기가 경희가 아니야. 응? 자기 여자야, 여자. 아, 여자였어? 여자. 이 스토리가 오늘 안에 끝나나?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경희 깨어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로 다시 돌아가야죠. 자, 먹어. 알고 보니까 경숙이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 털어야 된다. 꿈에서 깼더니 아예 리셋은 아니었어요. 여기도 물어보니까. 뭐 여기로 돌아갑니다. 아, TV를 드라마로 드라마를 보던 걸 TV를 끄고 다시 켜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 네? 아, 이쪽으로 가도 돼요. 게임을 시작해서 이렇게 와야죠. 어마어마한 게임 플레이를 한 뒤에 프로 게이머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돈 가방을 들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오. 그러자. 끝이 나네요. 덩덕이 올랐던 어머니는 웃으면서 피나는 노력 끝에 올림픽 금메달에 아픔을 짓고 일어선 그는 사람들의 말까지 취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카퍼레이드 아까 의사 어디 갔어? 의사. 박경은 서버룸이기 때문에 박경 불효자식이라 그는 떠났고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 너무 어려웠어.